위쪽에 보면 다른 방식, 뭐하는 방식. A하는 같은 정보를 A하는 다른 방식. 제공하는, 저장하는, 전달하는, 제공하는, 저장하는. 제공하는과 전달하는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방식이 영향을 주는데 이것에 영향을 주죠. 뭐에 기초한? 정보에 기초한 뭐에? 결정에, 판단에, 혁신에. 근데 이거 1번 괜찮은데 느낌에? 그렇죠? 네, 결정일 것 같은데. 그 맞을 것 같은 느낌 막 들지? 40번에? 한번? 말도 안 찍는 거 아니냐? 어, 맞았어. 찍는 거 장난이지. 네. 해봐봐. 그거 해보겠습니다. 해볼게. 실험이 행하여졌죠. 뭐에 의해서. 이 사람이 행하여졌지. 하버드 의대에서. 1982년도에. 의사들이 부탁받은 거야. 뭘 부탁받았냐면, 결정해달라고 부탁받았죠. 추천할 것을. 이더 A 보험이 A, B를 중에 하나죠. 수술할지, 또는 방사성 치료를 할지죠. 그들의 환자에 대해서. 폐암을 가지.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면역이네. 네. 네, 보면, 의사 중에 반이 들었던 거야. 뭐라고 들었냐면, 네. 아, one month, 의사들 뭐라고 들었냐면, 한 달의 생존율, 수술의 생존율은 90%라고 들었을 때, 네. 뭘 고려하면, 이 정보를 고려하면, 84%의 의사가 선택하기를 뭘 선택해? 추천한 거죠, 수술을. 뭐보다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다른 의사들은 제공받았던 거야. 뭘 제공받았어? 이런 정보를 제공받았어. 수술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10%의 사망률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달에. 그치? 뭘 고려하면? 이런, 레러랑 후자죠? 후자의 정보를 고려하면 단지 50%의 의사만이 수술을 추천했던 거죠. 뭔지 알겠지? 그치?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답은 끝났는데 계속 쭉 들어가면. 모처럼, 네이버 PP야, 보니? 네이버 PP? 과거에는 약한 추측이지. 네가 깨달았는 것처럼, 두 개의 진술은 묘사하는데, 같은 결과를 묘사하지만, 그러나, 뭐 했을 때, 같은 결과의 통계가 프레임되었을 때, 뭐의 관점에서, 생존의 관점에서, 그랬을 때, 상당한 더 많은 의사들이 선택하기를, 수술 선택했지만, 그러나 뭐 했을 때, 결과가 프레임 되어졌는데, 사망의 관점에서 프레임 되었을 때, 의사들의 퍼센티지, 수술 선택한 의사들의 퍼센티지가 떨어지기를 매우 떨어진 거죠. 이 효과는 보여집니다. 정치, 의학, 광고,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네. 답은 그래서 1번.